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퇴근해서 집에 막 왔고요. 막 오자마자 에어컨 켜놓고,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전에 만들어둔 스무디를 아주 원샷 드링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살만한 것 같아요. 오늘은 남편이랑 저랑 처음으로 탁구를 배워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몬트리올에서는 탁구를 한 번인가 한번 그냥 재미삼아 쳤었고, 이번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 리조트에 탁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한번 탁구나 치자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항상 남편이랑 무슨 운동을 같이 하면 남편 맨날 너무 잘하고, 저는 맨날 막 이렇게 잘 못하고, 남편에 비해 잘 못하고 하니까 남편 재미가 없고 저는 막 승질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탁구를 하면서 절 숨겨져 있던 제 어떤 나의 수줍음 짝지 뭡니까? 그래서 뭔가 남편이랑의 이 실력의 갭이 크지 않고,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다 너무 이 탁구에 지금 막 초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몬트리올에 돌아오자마자 탁구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우리가 탁구채만 잡고 공만 쳤었는데, 그런 거 말고 탁구채 잡는 법, 뭐, 경기의 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배워보자. 배워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오늘 저녁을 먹고 이제 탁구를 치러 갈 겁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지금 어저께 밤부터 둘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며, 너무 기대가 된다며, 그렇게 설레임을 안고 잠을 잘 잤죠. 잠을 설치진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따가 혹시 탁구를 치러 갔을 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면 영상도 한번 찍어 볼게요. 저희의 탁구 실력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안 된다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핑퐁 핑퐁 핑핑퐁퐁 맞아요.